자, 134페이지 이제 이번 주 진도입니다. 제2절 권리의 변동에서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오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에게 결국은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 가지고 내 건물 살래라고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사겠다 해서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죠. 자, 이렇게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결국은 갑과 을은 뭘한 거냐면 계약을 체결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순한 예가 실제로 민법의 전무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국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민법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결국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첫째,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갑과 을,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한 거고요. 또 권리의 객체에서 A라는 건물, 물건을 공부한 거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의사 표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하다가 뭐가 끝나게 되냐면 민법총칙이 끝나게 돼요. 그다음에 물권법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고 하는 물권을 공부하는 거죠. 등기다, 이전 등기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채권법 가서 뭐 하냐면은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 공부해. 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요 채권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채권법 강론, 계약법에 가게 되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계약이다 하게 되면 채권법도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 양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 민법인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법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좀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끝나게 되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민법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양이 많지만 죽으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 가셔야 돼. 끝까지 다 가셨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민법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 맨날 민법 총칙만 보게 되면 어떤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민법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만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에서 일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매번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걸 느끼실 때 나중에 물권법과 채권법 공부함으로써 그 몰랐던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대단히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갔다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민법은 결국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했는데 이걸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됐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또 계약이라는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것도 있죠. 구성 분자가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법률 요건이 뭐냐? 알게 된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자, 134페이지 1번 법률 요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2번, 법률 사실이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고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한단 말이죠. 그죠? 다 공부한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 뭘 공부하는 거죠?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거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뭐가요? 민법이 끝나는 거죠. 자, 135페이지 보시면 요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법률 사실 일단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용태라는 것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사건부터 볼 건데 교재 몇 페이지죠? 137페이지예요. 자, 137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여하지 않는 법률 사실 이게 뭐라고요? 사건이라고 한다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사건의 예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될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 한다. 20년 동안 취득시효는 뭐가요?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인 거죠.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한다. 소멸시효 올린다. 그러면 10년 동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인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임을 알수 있죠?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현상도 사건입니다. 자,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겨울 되면 춥고 눈이 오고 비 온다. 이런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니까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건 용태인 거죠.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자연현상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죠. 자, 부당이득을 이해하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요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헷갈려요. 손해하고. 자,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 거냐면 원인 없는 이득, 요렇게 이해할 거예요.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원인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당이득도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태입니다. 자, 용태는 둘로 나뉘어요.
사람의 정신 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면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죠. 따라서 행위의 법적 정의는 뭐냐면 행위란 사람의 정신 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뭐 꼼지락대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의 정신장애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죠.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136페이지 하단의 내부적 용태에서 137페이지에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교재를 써야 되니까 나눈 거고, 그냥 우리는 내부적 용태란 사람의 정신장애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거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선의학이죠. 자, 선의인지 아시죠?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법에 반하지 않으면 법에 적합하면 이걸 우리가 적법 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면 이걸 우리가 위법 행위라고 해요. 자,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상이라고도 하고 보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차이점 뭐냐면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손해 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손해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따라서 손해 배상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위법행위여야 돼요. 물론 우리 주택거래사 시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위법행위가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인데 이유는 뭐냐면 채무도 의무의 일종이잖아요. 자, 근데 의무는 뭐였습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에요. 따라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다, 것이니까, 안 하면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개념은 채무불이행이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입니다. 자,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인데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자,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예요.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건데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요게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다. 그죠? 그 다음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요.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당사자의 의사, 원하는 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제가 설명드리기 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요.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사실이 아니라 법률요건이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죠. 자, 준법입니다. 준법률은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준법률의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교재 좀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준법률행위. 자,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이제 A, 표현행위 해가지고 의사의 통지 넘겨보시면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또 비표현행위 해가지고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나눠놨잖아요. 그러지 마시죠. 진짜 말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형성된,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근데 의사의 통지와 의사표시는 개인적으로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우자고요. 그래서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뭡니까?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있습니까? 각종 최고, 다른 말로 뭐죠? 촉구죠. 최고, 촉구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가 있죠. 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객관적 사실의 통제. 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원총의 소집은 의사표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그 말은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사원총회를 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낸 거죠. 오늘 오후 3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인 거죠? 관념의 통지. 제가 지금 의사표시 구별하게 한 거예요. 자,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좀 사라. 이거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땅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주고 나서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 그 친구가 제 대리인이거든요. 대리권 수요의 통지.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감정의 표시입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감정의 표시인데 의사 표시는 아니죠. 그죠? 준법률행위에 들어와요. 근데 뭐 기분 좋다, 나쁘다 같은 것이 시험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죠. 감정의 표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배임 행위에 대한 용서,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한 용서. 이거 우리가 감정의 표시예요. 용서는 우리가 아는 용서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길래 기분 나빴지만 할 수 없어서 좋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용서를 한 후에는 그 용서한 그 사항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자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적으로 용서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용서는 감정의 표시고 용서한 사항을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비표현행위 사실행위가 준법률행위.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사실행위의 개념이 뭐라고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비표현행위 사실행위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행위가 행해져 있고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만이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라고 책에 써놨어요. 뭔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 제가 써놓은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의사,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나 그 결과만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개념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거냐면 나머지 개념으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로 해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머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행위의 90%는 다 사실행위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이빨을 닦았어요. 자,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용태고요. 행위죠. 물론 입밥 닦는 행위가 뭐 하진 않아요? 위법하진 않으니까 적법행위겠죠. 근데 그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준법률행위고요.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또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뭐 삽질을 한다, 망치질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로 들어갑니까?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행위로 한다. 이렇게 나머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어보는데 137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자, 풀어볼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자 계약은 그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청약가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가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2번. 자,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죠. 악이 알고 있는 정신 상태죠. 물론 이것들도 뭐입니까? 법률 사실인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자, 사람의 정신 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맞네요. 그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자, 여기 있습니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최고와 거절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거든요.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른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시고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뱅이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인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가 그런 거고요. 최고는 준법률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138페이지에서 이제 뭐죠? 법률행위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